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주 공간에 헬멧도 안 쓰고 살수 있을까요, 인간이? 안녕하세요. 영화 속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SF 영화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화를 하지 않고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아, 시작할 수조차 없다. 네. 최고 SF 영화를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과학 영화를 논할 수 있을까?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나시면 그 이후의 영화들이 다 아류작이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스타워즈, 스타트랙,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많은 영화들이 아하. 정말 여기서 많이, 특히 이미지를 다 베껴봤구나.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영화 이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 영화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었다. 특히 영화의 그 우주선이 유영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영화에서 시작됐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화 뭡니까? 네,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와. 네, 1968년에 만들어졌는데 약간 이제 시대를 설명드리면 네. 인류가 달에 착륙한 해가 1969년입니다. 야, 맞아요. 그 사실 어떤 얘기 했었냐면 달 착륙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음모론을 믿는 분들. 그래서 저 모든 푸디지가 다 스탠리 큐브릭이 만든 장면이다. 그런 거 있었어요. 다 가짜다. 맞아요. 그래서 큐브릭이 만들었다. 달에 착륙한 그 아폴로 11호의 모습을 연출한 게 스탠리 큐브릭이다. 큐브릭이다. 예. 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바로 전해에 너무 너무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고. 만들어버리니까. 네. 그만큼 이 실제 상황과 영화 속 상황을 대중이 이제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네,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맞는 영화가 바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진을 만나가지고 이 영화를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안 보신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걱정하시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촌스럽지 않을까. 너무 옛날 너무 옛날 영화라서. 저는 근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 반고흐의 그림이다. 아, 이게 영화 버전이다. 오. 반고흐의 그림은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100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러워지지 않을 영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요 영화를 몇년 전에 본제 지인 친구가 지금 봤는데도 너무 세련돼서 맞아요. 이게 과연 68년 영화인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술적인 연출과 어떤 장면들이 사용이 됐죠. 네, 맞아요. 네, 와. 그럼 원작이 있죠, 이 영화가? 원작이 이제 아서시 클라크라고 SF 작가 중에 굉장히 대단한 작가죠.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엄청난 분이고, 그분의 이제 단편소설 파수병, 센티널이라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의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서 클라크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은 정말 대단하신 감독님이시고요. 사실은 이분이 만든 영화가 되게 많은데 각 장르마다 최고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보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또 대표적인 헐리우드의 천재 감독이잖아요. 그쵸. 완벽주의자로 그쵸. 유명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장르의 시작, 그 이후에 모든 이 장르 영화에 영향을 주는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그쵸. 이거를 하나 하고 나면은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거장이라 불리잖아요. 실제로 거장이 한 6명, 7명 나올 수 네, 있었는데 맞아요. 스탠리 큐브릭이 독식을 하면서 혼자 한 거죠. 혼자 거장이 됐어요. 네. 이거 좀 나눠줬으면 한 거장이 7명쯤 됐을 텐데 그쵸. 그 정도로 대단한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게 평도 좋았죠? 최고의 SF 영화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영화, SF 영화 국한하지 않고 해서도 최고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메리칸 필름 인스튜트라는 데서 최고의 SF 영화다. 그 다음에 전체 영화에서 100년간의 영화를 뽑으면 15위다. 그냥 영화로 봐도 정말 명작이고, SF 중에서 봐도 당연히 명작이고. 네. 다만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가 너무 좋다는 얘기 많아서 보기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려서 포기하지 않으시게 끝까지 보셨을 때 얼마나 재밌는 건지 한번 정리하고 나서 보는 것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줄거리 한번 쭉 장면별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네, 가시죠. 보겠습니다. 사실 영화가 처음 시작되면 너무 졸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미 왜냐면 여기서도 바로 주무시면 네, 바로 주무시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검은 화면에 2분 55초 동안 아주 이상한 음악이 쭉 흐르면서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 만든 MGM 로고가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음악이 쫙 깔리면서 달, 지구, 태양이 일렬로 딱 상태에서 달이 밑에 깔려 있고요. 지구가 약간 초승타처럼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 위로 태양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정말 멋있죠.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거 가지고도 또 해석이 많지 않습니까? 해석이 정말 많죠. 예. 이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 니체의 책이죠. 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사실은 의미가 이 영화가 그걸 담고 있다라고 해석한 사람들 되게 많고요. 아,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너무 딱 예. 도입부터 나와버리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초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 인간이 발전을 하다 보면 어떤 비루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독일은 우버맨, 영어로 슈퍼맨이라고 부르는데 초인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자라투스트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하고 그 철학서에 감명을 받은 작곡가 리하트 슈트라스라는 분이 만든 음악을 깔고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럼 초인 슈퍼맨이 등장한다. 슈퍼맨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니체가 뭘로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 아,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 말을 한 게 뭐냐면 종교에 얽매이는 그런 인간에서 벗어나서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고도 자기 운명을 자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렇죠. 초인인 거예요. 신이 없이도 충분히. 충분히 삶의 의미를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과연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어요. 이거를 고민하면서 영화를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뒷부분까지 계속 생각이 나겠네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하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시작을 하죠. 딱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인류의 새벽, 영어는 The Dawn of Man.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초원에 네. 이제 다양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 광경이 지나고 어떤 한 무리의 유인원 부족이 나오죠. 맞아요. 요분들은 사람이죠? 사람이죠. 분장한 거죠? 여기서 사실 옛날 영화에 조금 느낌이 납니다. 왜냐면 사실 유인원과 인간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유인원이 딱 보면은 약간 SNL 느낌이 좀 나요. 네, 맞아요. 많이 마신 분들을 써서 그거 굉장히 정밀하게 묘사했다고 해서 근데 잘합니다. 그 당시에 또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선택이었죠. 최고 선택이었고 진짜 움직임 자체는 또 나쁘지 않고.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전 대표적으로 조금 그게 중간에 한번 유인원이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너무 사람 눈이야. 너무 사람 눈이야. 너무 사람 눈이야. 아. 자,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물웅덩이가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웅덩이를 차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생존 핵심이니까. 네, 경쟁자 유인원 부족이 와서 무섭게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막 쫓겨나. 싸우고 막. 네, 네, 쫓겨나. 그래서 쫓겨나는데 이 쫓겨나가지고 동굴 안에 막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웅크러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느 새벽에 동굴 앞에 딱 직사각형 모놀리스 맞아요. 검은색 그 돌로 된 것 같은 인공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돌은 아니야. 튀어. 그 유인원들이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앞으로 다가갑니다. 아, 그렇죠. 압도적인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운명을 맞닥뜨린 유인원이 왠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지고 싶은 거야. 그러다 결국은 딱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또 태양이 뜨죠. 이 이미 계속 많이 쓰는데 모놀리스 위에 태양이 쫙 뜨고 그 위에 초승달이 딱 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부족의 유인원 한 마리가 동물들의 뼈가 막 잔뜩 있는 데에서 긴 뼈를 하나 갖고 이렇게 톡톡 치면서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유인원이 손을 댔던 유인원 중에 한 마리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일어난 거죠.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때리면서 이거를 망치처럼 사용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바로 어떤 장면이 이어지냐면 그걸로 동물을 잡습니다. 이제는 네.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문명이란 게 곧 폭력이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잔인하게 보여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문명을 알자마자 폭력이 시작되는 거다. 먹이 사슬의 일단 최상위로 그쵸? 온 거니까. 네. 예. 자, 그래서 뼈무기 활용 방법을 알게 된 유인은 어떻게 하나? 물웅덩이로 가야죠. 다시 뺏어야지. 싸움이 붙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을 이 뼈로 아주 잔인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내리쳐요. 1렙인데 내가 이제 템 차고 온 거죠. 네. 네. 득템하고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걔를 내치고 그 다음에 이 유인원 부족은 진보를 한 거죠. 최강의 또 부족이 됐겠네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기쁨에 이제 취한 그 리더 아까 때리내는 유명 장면이 납니다. 그 뼈를 던집니다. 공중으로. 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안 보신 분들도 이건 다 알 거예요. 요거는 봤을 거예요. 여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뼈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우주선을 바뀝니다. 그 뼈 모양의 우주선을 바뀌면서 요한 스트라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왈츠곡 같은 음악이 흐르면서 예. 우아하게 다양한 우주선들이 푸른 지구 옆을 유영하죠. 아, 이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약간 이제 미래가 나오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1999년이에요. 건설 중인 것처럼 약간 중간중간 빈대처럼 보이는 우주정거장이 나타나고요. 그 우주정거장에 우주 여객선이 접근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잠들어가지고 볼펜이 날아다닌 그 사람인데 네. 헤이우드 플로이드 박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네. 이제 미국 국립 우주항행위원회 이게 이제 가칭으로 만든 가짜예요. 예. 거기에 위원장으로 달에 가려고 중간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달로 가는 야. 그래서 이제 달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로이드가 이제 와서 우정거장 보안 담당 밀러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게 자, 요새 많은 SF 영화 보면 중력이 그냥 있잖아요, 우주중. 아, 그렇죠. 요것도 이제 왜 중력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영화가 있고 설명하지 않은 영화가 있죠. 근데 많은 영화들이 맞아요. 그것과 설명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하죠. 그냥 제일 간단한 거예요. 중력 장치가 있다. 그거 킨다. 딱 누르면 이제 바로 중력이 생기는. 요거 많이 하죠. 영화에서 팡 누르면 이제 갑자기 탁 혹은 이제 뭐 신발에 장치를 해가지고 요거를 탁 하면 얘가 붙어 있을 수 있고 요런 것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뭐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힘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실제 가능한 거는 항상 원심력을 이용해서 맞아요. 회전시켜가지고 왜냐면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이라 따지면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중력과 가속도 구분할 수 없죠. 그럼요. 그래서 그 플로이드가 걸어가는 복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크게 휘어져 있어요. 거기를 걸어가니까 거기 공간이 이상해 보이죠. 네, 거기 네. 이제 걸어가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로이드가 이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친구들, 과학자 친구들 알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클라비우스 기지에 연락이 안 됐는다. 그리고 착륙도 허가되지 않는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소문에 따르면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왜냐면 이 사람이 담당 위원장이니까. 네. 근데 이제 플로이드는 확인할 수 없다. 전환이 없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이 막 흐르면서 아름답고 프론토나우가 흐르면서 달로 갑니다. 이제 우주정거장에서. 네. 구형으로 생긴 여객선 타고 가고요. 네. 달 기지에 가서 이게 이제 착륙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착륙한 다음에 회의장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어떤 게 발견됐는지 얘기를 안 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있어서 여기에 모든 접근을 막았다는 소문을 냈다. 너무나 중요한 발견이기 때문에 양해 달라. 그리고 나서 연설 끝나고 발견자들 이동하기 위해서 플로이드 대원은 또 작은 우주선을 타고 또 이동합니다. 이제 중요한 대화를 합니다. 뭐냐면 달 표면 밑에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발생시킨 어떤 물체가 매장돼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이게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매장될 리는 없고 의도적으로 누가 그거를 넣어놨다라는 사실 알게 됐다. 이게 400만 년 전이다. 야, 일단 이거는 400만 년 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류의 역사가 뭐 보통 200에서 300만 년 전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인류가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자기장이 발견됐다. 요게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SF가 뭔가 이상하면 거기 중력장이 이상하거나 자기장이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어떤 이상을 발견하냐? 중력 이상 지역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도 지금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검출신 신호니까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접근 방식 자체는 고전의 영화지만 지금까지 차용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쯤에서 아서 씨 클라크의 단편 소설 센티넬 파수병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단편 소설 내용이고 예, 예. 앞뒤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아하, 요게 핵심이고. 네. 그래서 예. 파수병의 얘기는 뭐냐면 예. 달에 밑에 매장된 걸 발견해요. 어허. 그래서 파 보니까 피라미드 모형이 나옵니다. 모노리스가 아니에요. 네. 피라미드 모형이 나오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접근할 수가 없어. 모형을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 폭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장벽을 깨트립니다. 깨트려가지고 그게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 깨트리는 과정에 피라미드도 같이 부서져요. 박살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정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 주인공 박사 말에 의하면 외계인이 파수병인 거예요. 왜냐면 지구에서 진을 가진 존재가 나와서 달까지 와서 이걸 폭파할 정도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전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전파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금 쟤네들이 좀 선 넘었다. 선 넘었다. 약간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 이 울타리 쳐놓고 줄 딱 해놓고 깡통 매달아놔서 맞아요. 요거 넘어 소리 들리면은 내가 샷건 들고 간다. 그치. 그런 셈이죠. 근데 거꾸로, 약간 거꾸로긴 한데, 왜냐면 계속 신호 보내오다가 신호 끊기면 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외계인이 이제 올 것이다
라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 그럼 사실 이거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판도라의 상자인데. 그렇죠. 그걸 건드린 거죠. 우리가 궁금해서 그걸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게 외계 문명과의 이 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또 무서운 장치였네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차용을 했지만 모노리스 앞뒤로 이제 막 붙이면서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쵸. 하여튼 그 메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피라미드 형태였다는 것 자체가 요게 이제 또 약간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바뀐 것 자체가 나오죠. 좀 아쉽긴 하네요. 우리. 영화에서는 네. 비율도 얘기가 나와요. 1대 4대 9의 비율 정확하다. 어허.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이제 우주선 이제 발견 장소, 착륙장에 착륙을 하고요. 또 그것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발굴이 돼 있고, 거기 중간에 모노리스가 딱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원들이 서서히 경사길을 따라서 거기로 가는 장면이 연결되죠. 모노리스 앞에서 막 손을 갖다 대고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대형을 갖추는 순간 갑자기 강력한 전파가 모노리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모노리스 위에 태양이 뜨고 그 위에 초승달 모양의 지구가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또 일직선이네요. 또 일직선이 나와요. 그 시기가 된 거야 또. 네. 그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문장이 하나 뜨고 목성 임무, 주피터 미션이랑 뜨고 18개월 후 이게 나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2001년이 됐죠. 그리고 아주 멋진 우주선이 디스커버리 1이라는 우주선이 목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성 탐사선이겠네요. 왜냐하면 예. 그 신호가 목성 방향을 발사됐거든요. 뭔가 관련이 있겠다 네. 생각했겠네요. 그 모노리스가 목성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신호 보냈는데 그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나아가고 있는 거고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목성 주변에 모노리스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그분들은 귀는 괜찮나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고 죽었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걸로 판명이 납니다. 왜냐면 그 플로이드가 그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녹화를 남겨놓는 게 틀어지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걸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디스커버리 1 이 우주선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네. 앞에 거대한 구형이 조종실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선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로켓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형의 그 조종실을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다. 스타워즈의 데스스타. 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또 영향을 받았군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괴도님이 말씀하신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원형을 된 거를 조깅을 하고 있죠. 아, 맞아요. 네. 또 이게 돌죠. 네.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맞아. 저도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장면이 되게 먼저 생각이 나요. 저도 이게 사실 너무 충격이라 네. 저걸 어떻게 찍었지? 네. 했거든요. 그래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후반부의 주인공은 데이 보우만이라는 대원이 네. 조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이버 보우만. 옆에서 보면 이제 냉동 수면, 동면에 빠진 대명 세 명이 있는 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아주 인상적인 할 9000. 할 9000 또 정말 영향을 많이 줬죠. 정말 영향을 많이 예. 줬고요. 영화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빌런을 뽑으면 꼭 항상 뽑히는 맞아요. 빌런입니다. 인공지능이고 예. 사실 이게 68년에 나왔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68년에 벌써 인공지능이 인간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건지를 벌써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거는 맞아요. 그 빨간 눈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빨간 카메라 눈. 섬찟해요. 섬찟하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터미네이터 빨간 눈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대원이 다섯 명인 거예요, 사실. 다섯 명. 총 대원이 탐사 다 대원입니다. 네. 세 명이 이제 잠들어 있고. 네. 아까 데이비드 보우만 이게 메인 주인공이고요. 예. 그다음에 프랭크 풀이라는 두 명의 주인공 깨어 있습니다. 네. 둘은 일단은 뭐 이교대 쓰는 거죠. 네, 이교대 쓰고 예. 그 두 명이 있고 이제 목성에 가서 참고로 이 두 명은 몰라요. 자기가 목성에 사는 인물을 아직 몰라요. 아,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그냥 일단은 가라. 그 다음에 디스커버 1의 임무에 관한 내용의 BBC 12라는 방송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아이패드가 나오죠. 아이패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 할 9000 여섯 번째 대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할 9000한테도 물어봐요.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할 9000이 맞다. 자기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말하는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프라이드가 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앵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데 실수를 하는 인간하고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이구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인간과 같이 일하는 게 즐겁다.
그리고 주인공 보우만은 할 구천이 인간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 진짜 인간처럼 느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오, 그건 사실 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우만은 이제 심심하니까 동면에 빠진 동료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네. 할이 이제 보여달라고 해요, 스케치를. 어허. 그래서 이게 카메라에 보여주니까 그림실을 누르고 있다고 칭찬까지 하고 막.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할이 이제 보우만에게 질문해도 되겠냐고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예. 자, 이 장면이 되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오,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이상한 점이 벌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할이 이제 보우만한테 너 임무가 조금 이상하지 않냐. 근데 보우만 모르거든요, 임무가 뭔지. 크게 관심도 없어요. 예, 네, 관심도 보니까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보우만은 월급 주면 가요. 그래서 할이 달에서 뭐 발견됐다고 그랬고 그 달 때문에 발견된 것 때문에 이제 목성까지 가는 건데 예. 이게 막 최상위 비밀을 붙여주고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보통 대원들을 동면을 나중에 하는데 처음부터 동면에서 간 거예요. 발사 때부터.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호만이 뭐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할이 좀 질문 잘못했나?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면서 미안하다 말한 다음에 여기서 좀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약간 버그가 느껴지죠. 버그가 느껴지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요. 아, 이거는 거의 좀 지금 우리 상황을 치면 약간 블루스크린이 뜬 거죠. 네. 그럼 이거 재부팅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리고 내가 얘한테 말을 잘못했네. 얘한테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안테나가 72시간 안에 문제가 생긴다. 고장이 난다. 지금은 작동하고 있지만 72시간 고장이 생기니까 그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호만은 풀하고 돈이 한 다음에 지상관제센터한테 물어봐서 결정할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상관제센터에서 예. 안테나 교체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우주복이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이 장면도. 빨간색 우주복 보호만이 팔각형 모양의 단면을 이렇게 손 짚고 막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이게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기 활동, EVA라고 불리는데 에바, 포드, 도킹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서 탄 다음에 작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생겼고 기계판이 붙어 있어요. 그거 가서 밖에 나가는데 여기서 안테나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떤 장치를 새 걸로 바꿔 끼고 옛날 걸 가져옵니다. 네. 가져가서 보니까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해. 깔끔해. 예, 그거 이럴 줄 알았어. 너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할이 또 이제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고장 날 건 확실해.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바꿔놓고 고장나게 놔두자. 그러면 고장나는지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으니까 다시 바꿔놓으라. 지상관제센터는 할 구천의 제안에 따라서 하라. 다만 자기가 동일 기종, 구천 기종의 다른 기계한테 의뢰해보니까 할이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일종의 목업이죠, 목업. 지상에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요게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탐사 로버 예를 들어 이제 뭐 큐리오시티다 그럼 큐리오시티가 막 이렇게 화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웅덩이에 빠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까를 고민하려면은 그 똑같은 웅덩이를 만들고 이 목업 제품을 놓고 실제 조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다시 조정을 하죠. 그렇게 지상에서 이제 이 우주에서 어떤 다른 천체에 있는 이 상황을 똑같이 만들고 이제 하거든요, 조작을. 그것처럼 이제 목업 제품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기종인데 판단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구천한테 물어봅니다, 할한테. 똑같은데 얘는 고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 할이 그러죠. 컴퓨터가 오는 100% 맞다. 인간의 에러다. 인간의 너가 뭐가 잘못 가르쳐 줬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실수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야, 근데 무섭죠? 벌써 좀 무섭잖아요. 근데 똑같은 인공지능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의 생성형 AI가 갖는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 다른 점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할 구천이 우리는 틀리지 않는다. 요거는 생성형 AI는 이렇게 안 해요. 왜냐? 지금의 생성형 AI는 사과를 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사과하죠. 항상 사과가 입버릇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만이 좀 쎄하잖아요. 쎄해가지고 이제 그래 뭐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풀한테 포드에 무슨 통신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같이 가서 고치자고 핑계를 막 댑니다. 네네네. 너무 티나게 사실 그래요. 이것도 너무 티나요. 맞아요. 왕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티가 확 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가가지고 포드 안에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면서 거기에 폭발성 볼트라는 문과 딱 뜹니다. 예.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비상사태의 경우에 볼트를 터트려가지고 문이 열리게 만드는 그게 나옵니다. 잠시만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보호만이 모든 수치를 꺼요.
그다음에 할이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맞아. 못 듣는 걸 안 다음에 보험하는가 풀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왜 제가 왜 문제가 생겼다. 원래 부품을 돌려놓는 건 동의하지만 만약에 고장이 안 날 것 같은데 안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할 9천을 끄자. 왜냐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건 할 9천이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 없다. 포맷 하자. 포맷 하자. 그러니까 얘를 네. 기본 기능을 남겨놓고 다 끼고 재부팅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소름 끼친 장면이 펼쳐지고 예. 영화 역사에서 길이 남을 향이 펼쳐지죠.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할이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입모양을 보고 있어요. 두 사람 입모양을 보고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인터미션이라고 중간 쉬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어허. 다시 처음처럼 도입부처럼 아주 긴 검은 화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 굉장히 음성음악이 나오죠. 장르 약간 호러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이번에는 풀이 봄 아니라 풀이 에바 포드를 타고 안테나 부품을 바꾸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그 안테나 근처까지 가서 문을 연 다음에 우주복을 입고 우주 유형을 해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할이 포드를 조종해서 쳐냅니다. 이것도 사실 포드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무시무시한데. 네. 그래서 풀이 우주공간을 튕겨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호만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재빠르게 다른 에바 포드를 타고 날아가 버린 풀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주공간 나와서. 이것도 포드를 할이 조종할 수 있으면 또 위험한 건데.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 보호만은 사실 지금 할이 그랬다는 것보다 전혀 알 수 없죠. 사고라고 본 거죠. 사고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문 닫을 때 주의 폭발성 볼트라는 난 나오고 근데 너무 급하게 나온 바람에 헬멧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데 결국 따라와가지고 포를 기계팔로 잡았는데 이미 죽었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할은 냉동 수면에 빠진 세 명의 대원의 생명 장치를 다 고장나게 만들어서 야. 다 살해하죠. 그래서 풀의 시체를 가지고 디스커버리에 돌아온 보호만이 할한테 예. 문 열어줘. 도킹전 문 열어줘라고 멸망하는데 할이 대답을 안 하다가 안 연다고 그러죠. 영화상에서 최초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해 반기를 드는 건 거죠. 할이 임무를 이용해서는 문 안 열어줘야 된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네가 나를 정지시킬 날 알았다. 그래서 보호만이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포드가 해서 얘기할 때 입모양을 읽었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만이 아 그러면 자기는 비상 에어로크라는 데 가서 거기를 강제로 들어갈 거다. 요건 이제 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예. 할이 헬멧 없으면 어려울 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호만이 화나서 문 다시 열어 얘기하니까 여기서 또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할이 뭐라 그러냐면 데이브 이 대화는 더 이상 아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아 진짜 양아치입니다. 네.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야. 나 너랑 대화하기 싫어. 이게 오히려 낫지. 싫어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야. 저런 식으로 말하면 더 기분 나빠요. 공손한 느낌인데.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만이 아무런 할 일이 없죠. 그다음에 보호만이 이제 손에 들고 있는 풀의 시체를 떠나보내고 일단 손을 써야 되니까 네, 보내고 아쉽지만 동료의 시체를 일단 보낼 수밖에 없죠. 보내고 선택을 해야 돼. 비상에 놓고 와서 그걸 엽니다. 파내고 예, 예. 그래서 문이 이제 열려있죠. 열려있는데 자기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포드를 돌려가지고 그 아까 폭발성 볼트 그 뒷문하고 에어로크를 정렬시킨 다음에 안전장치를 다 끄고요. 폭발을 시킵니다. 이 폭발하는 힘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펑 터지면서 확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공간에 열려있는 공간에 지금 헬멧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 우주 공간에 헬멧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짧은 시간은 버틸 수 있는 짧은 것 시간은 버틸 수 있죠. 예. 근데 사실은 많은 영화에서 바로 죽거든요.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숨을 참을 수 있을 정도 그 기간 동안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많은 영화 보면 밖에가 진공이어서 빨려나가잖아요. 네. 바로 빨려나서 죽잖아요. 몸이 막 터져버리고. 근데 실제로는 인간이 지금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바깥에 상당히 단단해서 1기압을 건질 수 있잖아요. 0기압이잖아요. 0기압.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1기압을 견디는 몸에서 0기압 정도 고정 차이는 차는 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어는 것도 온도가 0도에 가까우니까 바로 언다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게요. 온도가 0도에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온도를 매개할 입자가 거의 없어요. 온도를 뺏어갈. 뺏어갈. 에너지를 뺏어갈. 원자나 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걔네들이 뺏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가 그렇게 빨리 줄질 않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잃지 않고 식지 않아요. 갖고 있는 채로는 버틴다. 버틸 수 있어요. 아하. 숨만 참을 수 있으면 돼. 아 그럼 숨만 잘 참으면은 맨몸으로도 우주 여행이 가능하겠네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호만이 빵 터진 상황에서
다시 문을 바로 닫은 다음에 예. 헬멧을 써서 씁니다. 일단 안전하게. 예. 야, 근데 이것도 고증이 괜찮네요. 네. 여기서 내로 들어온 보호망이 이제 네. 할이 이제부터 막 대화하자고 그러죠. 이제는 예. 지가 불리하니까. 예, 지가 불리하니까 대화하자. 야, 우리 말로 하자. 대화해, 대화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뭐 하고 있냐면 공기를 빼고 있어요. 아, 나쁜 놈이 이것도 예. 공기 빼내고. 산소 빼내고 있어. 야. 빼내고 있으면 대화하자 그럽니다. 진짜 양아치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보호만이 이제 논리 기억 상태라고 이제 할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두뇌 같은 데죠. 거기로 이제 갑니다. 거기로 가는데 아 자기 이제 괜찮아. 나 아까 이상했는데 이게 좀 괜찮아졌어. 정신 차렸으니까 멈추라 그럽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호만이 하나씩 메모를 빼거든요. 하나씩. 그러니까 할이 무섭다 그러죠. 포맷을 하는 거죠 일종의 네. 기억을. I'm afraid. I'm afraid. 계속 얘기하고. 내 정신이 없어지고 있는 걸 느낀다. 아, 그쵸. 근데 그게 또 되게 불쌍해요. 그리고 공장 팩토리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92년에 1월 12일 날 일리노이주 어바나시에서 하이 공장에서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제 선생님은 랭글리시고요.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노래를 듣기 원하시면 불러드릴게요. 와우. 그러니까 보마이 또 좋아. 그 노래 듣고 싶어. 불러줘. 어허. 그리고 할은 데이지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참고로 이 데이지라는 노래가 정말 실제 처음 컴퓨터가 노래한 노래입니다. 오, 재밌네요. 네, 1921년에 IBM 7094라는 컴퓨터에 처음 장착된 음성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주된 곡입니다. 와, 그걸 또 고증을 했네요. 그것도 고증을 한 거예요. 되자마자 벽에 붙어있는 화면에 플로이드 박사 아까 살아있는 게 나오는 건데 네. 녹화된 영상이 나와요. 플로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안을 위해서 임무의 진짜 목적은 할한테만 가르쳐줬다. 근데 지금 목숨 궤도에 도달했으니 네. 너한테도 알려주겠다. 어허,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플로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18개월 전에 지구 외에서 진을 가진 생명체에 대한 첫 번째 근거가 발견됐다. 아... 달에서 발견됐다. 예. 증거가 티코 분화구 근처에 달표면 아래 40피트 밑에 매장되어 있었고 어허. 400만 년 전에 묻힌 검은색 모노리스가 있었다는 게 발견됐고 그게 목성을 향해서 단 한 번의 매우 강력한 전파를 발생시켰다. 그다음부터 또 활동을 멈췄고. 그래서 그 전파가 왜 나갔는지를 아는 게 지금 미션이다. 아,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목성으로 간 거다라는. 간 거다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모음만은 몰랐던 거죠. 모음만 몰랐죠. 예. 배우 몰랐고 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만 알고 있었다. 근데 뭐 할이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 할이 이렇게 미쳐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궁금하실 거예요.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이게 예.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노리스의 기원과 목적은 모른다. 알아달라라고 하고 다시 이제 검은 화면에 문장이 뜨죠. 목성과 무한을 넘어 목성에 모노리스가 떠 있고 디스커버 1이 목성으로 접근하고요. 그래서 소수단 모양의 목성이 있고 태양이 있고 모노리스가 또 떠 있죠. 또 일렬. 근데 보그만이 에바 포드를 타고 모노리스 접근합니다. 이제 네. 영화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보통의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 장면부터 갑자기 초현실주의적 영화가 된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보그만의 얼굴이 막 핀트가 나간 색깔이 이상한 얼굴이 펼쳐지고 수많은 빛들이 중간에 경계선을 두고 맞아요. 막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그만이 눈이 딱 클로즈 돼 있는데 형광색이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눈이 깜빡깜빡 거리다가 정상적인 색으로 돌아온 눈이 다시 클로즈 됩니다. 예.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에바 포드가 고풍스러운 방 안에 거실에 놓여있는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진짜. 갑자기 딱 그 방 깔끔한 방 안에 포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포드 안쪽에서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보그만이 눈이 반쯤 풀려있죠. 예.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갑자기 다음 장면에 보그만이 밖에 나와있어. 얼굴 늙었어 또. 그렇죠. 그리고 방 걸어다니면서 이제 관찰하자 이게 뭐구나.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식탁에 어떤 노인이 있어요. 네. 그때 그게 또 보그만이야. 그리고 또 보그만이 뒤돌아보면서 일어나가지고 방 안을 이렇게 보다가 다시 원래 식탁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유리창 깨트립니다. 유리창 깨트린 걸 죽었는데 침대 앞에 더욱더 늙어버린 자기 자신이 또 있는 거야. 이제 죽기 직전. 그 보그만이 또 거기 누워있어 또.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갈켜요 앞으로. 근데 침대 앞에 검은색 모노리스가 모노리스.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10살의 궤도 근데 저기 20살 궤도가 있어. 어? 뭐지? 하는 순간 10살의 궤도가 사라지고 내 시야가 다시 20살 궤도가 돼서 어? 뭐야? 그 옆을 딱 보니까 30살의 궤도 보는 순간 또 나는 사라지고 30살의 궤도가 어? 뭐지? 이렇게 계속 나의 나이 드는 형태가 좀 불연속적으로 등장하세요. 맞아요.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처음 보면. 어, 그러다 갑자기 이상해요. 마지막에 누군가 누워 있는데 어, 굉장히 늙은 죽기 전에 나 하는 순간 내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또 시점이 옮겨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불연속적으로 계속 흘러가요. 굉장히 무섭게. 그 모노리스가 앞에 있고 네. 그다음에 손가락 가리치는 순간 늙은 모험원이 사라지죠. 그 침대에 밝은 빛에 쌓인 태아. 아기 보호원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배경을 깔리면서 달과 지구 사이에 스타차일드, 지구만한 게 태아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흐리면서 영화 크레딧이 쫙 올라가면서 끝나죠. 이게 말미에 갑자기 멘탈이 나갑니다. 요거 오늘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예.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모노리스는 과연 무엇인가? 모노리스 무엇인가? 예. 모노리스는 사실 질문 자체는 어렵진 않은 게 왜냐면 설명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저... 왜냐면 문명을 태동시킨 어떤 거다. 고대 외계 문명 같은 것들이 문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명이 나올 것 같은 장소마다 저걸 넣어놓는 거야. 이거에 도움을 받아라. 유인원들 때문에 이제 나왔고 인간이 많이 발전했지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부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예. 사실은 후속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예. 2010년이 있어요. 201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디세이 2. 아, 감독은 다른 분이고요. 아서 C. 클라크가 썼고요, 소설을. 오. 2010년 오디세이 2. 영화도 만듭니다. 80년대. 제가 영화도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영화가 나쁘진 않았는데 2001년에 비해서 평범해요. 이거는 명작이고 이거는 괜찮은 영화. 아, 나쁘지 않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전혀 나쁘지 않아. 이것도 추천해요. 네, 추천해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가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2010년에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2010년을 보고 나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노리스 정체는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 중요한 질문이죠. 네. 할은 왜 미쳐서 대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논리상으로 보면은, 안전하게 할 9천과 5명의 대원이 도착을 해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진짜 답은 뭐냐면, 할 9천이 모순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할한테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칙, 넘버원 룰이 뭐냐면 인간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려라. 컴퓨터의 제1원입니다. 플로이드가 임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비밀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할한테. 그러니까 거짓말. 철저하게 비밀을 해라. 되게 모순이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네. 근데 거짓말을 해라. 철저하게 미리 숨겨라. 그러니까 할이 모순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가다 보니까 이게 알게 되는 상황인데 할도 몰랐거든요. 이 영상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숨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할은. 근데 이거가 보호만이 이거를 서서히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보호만이 물어보면 거기서 사실대로 답을 해줘야 돼 또. 이 충돌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다 죽여. 인간 죽여라. 왜냐면 나한테 물어보지 못하게. 물어보지 못하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제 큰일 나니까. 그렇지. 사실 이 내용도 2010년에 이 정확히 설명이 나옵니다. 어허. 이래서 할 9천이 미친 거다. 아예 분석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그래서 이건 오피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미쳤던 거고. 그렇군요. 자, 그럼 이후 보호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단계에서 외계 문명이 다시 모노리스를 주니는 뭐냐면 다음 단계의 진화를 하게 만들어준 건데 그쵸. 다음 단계 진행한 건 뭐냐면 육체를 더 이상 버리고 순수히 빛의 에너지만 갖은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만은 육체를 버리고 모노리스를 만났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고 스타차일드가 돼서 새로운 존재 에너지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게 된 거예요. 인간이 아니군요 이미. 인간이 아니야. 그때 2010에서는 정말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지구에 나타나서 늙으신 엄마를 보러 옵니다. 근데 갈 때 보러 올 때는 어린애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모노리스는 왜 자꾸 진화를 시켜줍니까? 2010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네, 이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2010년이 뭐냐면 저 일이 2001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할이 막 미쳐가지고 다 죽이고 모노리스는 계속 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아, 이미 이제 보우만도 이상하게 됐으니까. 없어졌고, 죽은 것 같고. 초인이 됐으니까. 네. 예. 할이 왜 미쳤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근데 러시아에서 이미 우주선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얹혀 타고, 아까 플로이드 박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목숨을 와요. 그래서 다시 재부팅을 하려고 그래요. 할을.
그래가지고 이제 하를 다시 작동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겠고. 기억을 또 다 뺐는데 다시 끼는 거군요. 다시 끼죠. 예. 그럼 그때까지 내신 있으니까. 그래서 하를 만들었던 박사, 찬드라 박사라는 사람하고 플로이드 박사, 그다음에 러시아 우주선 대원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찬드라 박사가 아까 그 얘기를 하죠. 하리 미친 지구에 대해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다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네. 이제 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네. 모노리스를 정찰을 하려고 보내죠. 근데 레이저 같은 게 나와가지고 폭발시켜버립니다. 정찰하러 갔더니? 네. 다 죽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나간 우주선을 폭발시켜버려요. 정찰하러 정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유로파에서 이상한 신호가 나와서 거기서 뭘 보냈는데 그것도 폭발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정보를 얻지 못하게. 근데 아까 그 보우먼이 빛의 존재가 됐잖아요. 보우먼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빨리 떠나라. 떠나라. 이틀 안에 떠나라 그래요. 너는 죽게 생겼다. 빨리 떠나라. 협력해서 떠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목성에 네. 작은 모노리스가 무한 증식되기 시작해요. 질량이 막 증가해요. 목성에. 그러면은 질량이 막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죠. 별이 됩니다. 뻥 터져가지고 목성이 작은 별이 돼요. 항성이 돼버린 거예요. 항성이. 항성이었는데. 그러니까 항성을 만든 거예요. 모노리스를 파견한 외계 종족이 목성을 작은 태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태양이 터지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얘네 둘은 갑니다. 빨리 가는데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디스커버리 1 우주선하고 러시아 우주선을 붙여가지고 날아가면서 가까스로 피하는데 마치 이제 몇 다단 로켓처럼 얘를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질량을 버려야죠. 네,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럼 얘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하를 정지시켜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아, 하를 또 희생시켜야 되는, 하를 또 희생 또 극구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리 또 배반을 다 죽일까봐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찬드라가 괜찮을 거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래서 하한테 사실대로 말합니다. 모순이 없게. 모순이 없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가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 하리, 오케이. 내가 희생한다. 그래서 하은 자기 희생시켜버리고 살게 되고요. 유로파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로파가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던 거야. 새로운 문명을 만들 때 지구가 방해하지 말아라. 아, 지구가 방해하지 못하게 새로운 문명을 만들 테니 인류 방해하지 말고 냅둬라. 아, 태양계 안에 또 다른 항성계가 만들어지고 거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문명의 낙기를 만드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상상력이 뛰어나네요. 뛰어나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두 개야. 아, 큰 태양, 작은 태양. 또 작은 태양에 있는 또 유로파에는 갈 수가 없어. 또 다른 항성계에 있는 거기서는 막 문명이 자라나는 걸 보여줘요, 영화에서. 위성이 또 행성이 된 거네요. 예. 네, 거기서 새로운 문명이 자라나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줘요. 그럼 사실 태양이나 지구도 모노리스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참 묘한 게 뭐냐면 하리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노리스가 그 터지기 전에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할도 빛의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우만도 빛의 존재로 되고 할도 빛의 존재로 돼서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납니다. 야, 생각보다 굉장한 스케일이네요. 그렇죠. 와. 네, 오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까지.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재밌었고요.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사실 2010년 알긴 했지만 안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영화 속과 또 새로운 영화, 다음 거는 좀 최신 영화를 해볼까요? 네. 네, 비교적 최신 영화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될 과학의 궤도 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